너무 너무 양복이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it's time that you should go there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네가 거기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틀렸죠. 이런 표현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야, 너 거기 갈 때 됐잖아. 어, 뭐 해? 어서 서둘러. It's time that you should go there. 당연히 틀렸죠. 그렇죠? 우리말을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될 거고, 똑같이 영어도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뭐 네가 거기 가야만 한다. You should go there. 근데 얘 때문에 어떠시 됐어? 네가 가야만 한다. 네가 거기 가야만 할. 어, 그러면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틀렸죠? 자,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It's time to. 어, 뭐 이 너 한 번도 나 안 가르쳐 준 거 막 얘기하고 계시네요. You should go there. 다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라는 문법 자체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선행사가 뒷문장에 두 문장 분리하면 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You should go there. Time. 그래서 여기 누가 다 You should g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when이 어떻게 되는데, 얘가 무슨 재주로 when이 되는데 이거? 어? 어? 그래 안 그래? 어,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지금 두 문장 분리했더니 선행사인 time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로 고쳐주세요. 문장이 틀렸으니까. 왜? 얘를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제일 짧은 버전은 It's time when you, when you should go there 이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었더라? It's time that you should go there at. 이것도 있고요. 그쵸? 또 뭐도 있어요? 이 친구는 별 관심이 없고 뭐 바르게 고치거나 말거나 또 뭐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뭔 내는 뭔 내야? 예. 문법적으로 얘라고 뭐라고 부르는데?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주의.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접속사입니까?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관계대명사인데 뭐 어쨌다고?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 한 가지 버전이 더 있네요. 요 버전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얘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이죠. 그러면 또 어떤 버전도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거기 갈 때가 됐다 라는 표현 총 몇 가지?
됐습니까? 네가 거기 갈 때 됐어. It's time when you should go there. It's time that you should go, you should go there at. It's time which you should go there at. It's time you should go there at. It's time at which you should go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이 버전이 왜 틀렸는지는 어떻게 증명했어요? 이 버전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두 문장 분리했더니 선행사인 time이 그냥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You should go there at the time.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간 거지 명사 자격으로서 얘가 두 문장 분리할 때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명사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when에 대한 대답이 되고 싶으면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써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관계사라는 파트 문법을 다 끝내고 나서 관계 대명사 쓸 자리인지 관계 부사 쓸 자리인지 구분할 줄 아는지는 곧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자 여기에 이게 틀렸다라는 건 일단 어떤 뭐가 돼야 되냐 이게 관계사라는 것부터 깨닫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관계사라는 거 어떤 식으로 깨달을 수 있냐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해석을 해봤더니 네가 거기 가야만 한다가 아무리 봐도 네가 거기 갈 때가 됐어 라는 얘기 어떤 타임이 됐다? 네가 거기 가야만 한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얘 때문에 가야만 하느니 된 것 같아. 됐습니까? 네가 거기 가야만 하는 시간이 됐다. 야 너 9시에 거기 가기로 했잖아. 9시인데 지금. 됐습니까? 그런데 가만 봤더니 얘가 틀렸어. 그럼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고 관계부사가 와야 될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문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뭐? 두 문장 분리를 제대로 할 줄 아는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풀이는 하고 계시죠.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왜 관계대명사를 쓰지 못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하세요. 0단계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도착했죠. 그 궁전에 도착했답니다. 뭐 경복궁이나 이런 건 궁전이겠죠. 그 다음에 그 왕이 거기에서 살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there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there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요. at the palace.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궁전에 도착했다. 왕이 살았었다. 그 궁전에서. 됐습니까? 그럼 1단계 살았던 궁전에 도착했다. 네가 꾸미러 가는 게 자연스럽겠다. 됐습니까? 내가 관계부사를 안 배웠다. 관계대명사까지만 배웠다. 그럼 밑줄 어디다 치겠어? 내가 관계부사 안 배웠다. 관계대명사까지만 배웠다. 그럼 밑줄 어디다 치겠어? The palace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뭘 배웠으니까 관계 부사를 배웠으니까 밑줄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뭘 잡아먹은 명사야? 전치사를 잡아먹은 명사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네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지금?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at 전치사를 포함해서 지우고 얘 똑같이 얘를 지운다는 얘기는 얘를 지우고 대신 뭘 쓴단 말인 거죠. 그쵸? 이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where를 쓰고 그러면 얘 차를 완성시켜줘야 되니까 얘가 일로 가면 주차할 준비 끝났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We arrived 뭐 숙제 안 해왔어? We arrived at the palace where the king lived. 됐습니까? We arrived at the palace where the king lived. 우리는 왕이 살았던 그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조금 예고편 예방접종 하나 하자면 언제 도착했어? 과거 도착했죠. 언제 살았어? 과거에. 근데 분명히 하나는 과거 중에서 더 과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게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느 게 더 과거예요? 2번이 더 과거죠.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어떻게 써야 된다? Talking, had, lived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had, lived 에 대해서 문법적인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had, lived 의 문법적 명칭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추측, 추론, 그동안의 지식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이거 몇 번째 녀석일 것 같아? 어, 그렇지. 좋았어.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문법은 The king has lived 일 때에 대한 걸 배웠어. 그렇지? The king has lived 를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면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현재 완료죠. 그러면 had lived 는 문법적. 그렇지.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는 어떨 때 쓴다? 접속사나 관계사 같이 접속사나 관계사 같이 이런 문법들이 사용됐을 때 당연히 뭐 누가 몇 번 등장한다고? 누가 다 두 번 등장하는데 한 동작이 과거고 다른 한 동작이 엄밀하게 그 과거 시점보다 더 과거라면 쓰는 게 바로 뭐다? 과거 완료다. 됐습니까? 오케이. 과거 완료에 대해서 예방접종 한번 해드렸습니다. We arrived at the palace where the king had lived.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영어를 쓰는 애들이 엄청 따지는 게 뭐예요? 수와 시제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서술형 시제, 서술형 문제에서 늘 신경 써야 되는 거. 수와 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했을 때 여기 had lived가 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봤다면 이거 똑같은 버전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 At which the king lived 라든지 That the king lived at 이라든지 생략 the king lived at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만약에 여기에 전치사 at이 있다면 at이 살아있는 상태라면 여기에는 where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여기에다가 at을 써놓고 두 문장을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다. We arrived at the palace where the king lived at. 이렇게 얘기하면 where가 at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겠죠. 여기 있는 끝에 있는 at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계 부사가 사용됐을 때. 반면에 거꾸로 이 자리에 관계 부사가 아닌 관계 대명사가 있으면 그러면 그때 얘 뭐해 있네? 살아있네. 여기에 which나 that이 있으면 여기 at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얘를 따라갈 수도 있다 그랬어. 그때는 뭐밖에 안 된다? at which밖에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0단계 가을이 그 계절이래요. 그쵸? 그 다음에 0단계 하라 그랬는데요. 가을은 그 계절이다. 농부들이 수확을 한다. 그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는 일단 1, 2, 3 중에 뭐고 1번이 뭔데? 저 우리말 뜻으로는 그때죠. 그럼 영어로는 뭐예요? 그렇죠. 뭐 at the time 인데 뭐라고 볼 수도 있다. at the season 이라고 볼 수도 있죠. at the season의 뜻이 뭔데? 무엇이 그 계절에죠. 됐습니까? 가을은 그 계절입니다. 농부들이 수확을 합니다. 언제? 그 계절에. 됐습니까? 이게 0단계죠. 가을이 그 계절이에요. 농부들은 그 계절에 그때 그 시기에 수확을 합니다. 추수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단계 가을은 농부들이 수확하는 계절이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밑줄 그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계 부사를 안 배웠다면 the season이랑 the season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배우고 있으니까
관계 부사를 배우는데 at the season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when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완성시키면 뭐가 된다 when the farmer 완벽하게 완성된 문장 for is the season when farmers harvest 됐습니까? 아 정확하게 선생님이 조금 잘못했습니다. at the season이 아니고 뭐 the season이라 해야 됩니까? in the season이라죠. 됐습니까? in the summer야 at the summer야 in the summer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자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when에다 이렇게 밑줄 꺼놓고 when 대신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하면 선택지에 뭐가 있으면 골라주면 되겠어요? in which가 있으면 골라주면 되겠죠. for the season, in which, for the season, in the season이니까 whe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인 위치 됐습니까? 여기에 when 또는 뭐가 가능하다? 인 위치가 가능하다. 모더 시즌이니까 인 더 시즌이니까 모더 타임이니까 at the time이니까 모더 팰리스니까 in the palace at the palace 뭐 그건 크게 구분 안 합니다. at the palace in the pal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제 그래서 put 뜻은 시인이고요. 시인이 쓴 작품을 영어로는 poem이라 하죠. P-O-E-M 다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is is the village a famous poet lives here. 됐습니까? 0단계 이것이 그 마을이래요. 그렇죠? 그 다음 한 유명한 시인이 여기에 산다. 됐습니까? 그러면 here는 뭐 대신 왔어? 그쵸. Here 대신에 뭐 the village in the village 뭐 at the village 해도 상관없어요. in하고 at은 이럴 때 크게 구분 안 합니다. 하지만 요럴 때는 뭐 엄밀하게 구분합니다. 뭐 구미 in 구미 됐습니까? 뭐 the box in the box겠죠. 됐습니까? 이럴 때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지만 뭐 village 같은 경우에 뭐 in the village 하거나 at the village 해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배웠다면 관계대명사만 배웠다면 the village랑 the village지만 in the village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요거 대신에 where를 쓰고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is is the village where A famous poet lives. 하고 나서 여기에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 전치사가 만약에 in이나 at이 있으면 where를 쓸 수가 없고 선택지는 대신 여기에 뭐 in이 있다. 그러면 when, where 대신에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살아있네가 있다. 그럼 여기에 선택지는 몇 가지 선택지? 몇 가지 선택지? 아이고야. 그렇죠. 세 가지 선택지가 있죠. 뭐?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여기 밑줄 긋고 내가 이거 그렸잖아. 지금 뭐 확인하는 거야? 이게 선행사가 사물인 걸 확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왜 그린 거야? 이거 왜 그렸어요?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걸 증명하고 있죠. 선행사가 사물이고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일 때 선택지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여기에 in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전치사가 있다면 in the village 할 일 있습니까? 그냥 in the village고 in이 이미 주문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얘가 있을 때 그냥 들어가죠.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는 연결시켜주는 말로서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 관계부사를 써야 된다.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얘를 따라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몇 가지 선택지밖에 없고 그게 바로 뭐? in which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이런 설명들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걸 익히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걸려요. 왜냐? 나도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아, 선생님이 이 말을 하겠구나 라는 거 미리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익힐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쭉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뭐 뻔한 거 물어놨네요. 그쵸? At that time 한 단어 하면 뭐예요? At that time 한 단어로 하면 then이죠 뭐. 됐습니까? At that time의 뜻이 뭐니까? 그때 라는 뜻이니까. 됐습니까? then으로 바꿨을 수 있겠고. 자, 그럼 0단계 해보겠습니다. Do you mean the night we played computer games at that time? 0단계. 너 그날 밤 말하는 거 맞아? 이런 뜻입니다. 너 뭐 이거를 뭐 로봇처럼 너는 의미하니 그날 밤을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 그날 밤 얘기하는 거 맞니? 야, 너 그때 얘기 그날 밤 그때 얘기하는 거 맞아? 그거 우리가 뭐 했다? 우리가 플레이드 했죠. What? When? At that time. 우리가 그때 컴퓨터 게임을 했었다. 1단계. 너는 우리가 컴퓨터 게임 했던 그날 밤 얘기하는 거 맞냐? 됐습니까? 뭐 상대방이 아, 나 그날 밤 내가 엄청나게 기분 좋았잖아. 엄청 신났었잖아. 그랬더니 언제 말하는 건데? 아, 우리 같이 게임했던 그날 밤 말하는 거 맞아? 이런 뭐 내용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줄 그으면 관계 대명사를 안 배웠으면 아니 참 관계 부사를 안 배웠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that time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뭐 at the night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날 밤에 언제 그날 밤에 영어로 뭐 at the night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밑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 말고 관계 부사까지 배웠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의 자격으로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en, where, how, why 중에 뭐로 바꿨으면 돼요? when으로 바꿨으면 되겠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일로 보내줘. 그래서 완성된 문장 when we played computer games. 너는 우리가 컴퓨터 게임 했었던 그날 얘기하는 거니? Do you mean the night when we played computer games? 여기 근데 modern night이니까 modern night이니까 at the night이니까 여기에 at이 살아 있으면 그때는 여기에 which that 생략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 어때? 옥장판 팔기 딱 좋잖아 이거. 이거 뭐 사소한 것 같은데 이거 쓰나 안 쓰나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보이스피싱범들 사기 수법이 어떻다라는 거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막 말 끝난 것처럼 해놓고는 at 이런 거 들어놨어. 그러면 여기에 when이 올 수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when이 있는데 여기에 at이 있으면 이 when이 at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내 안에 너 있다니까요. At the time 하는 것 같이 된다니까요. 됐습니까? 자, 칼질을합니다. 됐습니까? 누가? 나는 어떤 무엇을 누가 너를 만난 건데? 이런 거 써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무슨 문법 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없는데도 써줬던 것 같아. 무슨 문법 할 때 이런 거 써줬더라. 응? 그 전에? 그래, 접속사 문법 할 때도 이런 거 자꾸 썼죠. 그랬습니까? 영어랑 우리말이랑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가 나일 때 우리말은 흔히 주어를 뭐 해버린다?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랬습니까? 이것도 원래 이 말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 뭐하러, 이런 걸 뭐하랬습니까? 너를 만난 날을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너 만난 날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내가 너를 만난 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내가 너를 만난 날을 언제 안 잊을 거야? 미래에 안 잊을 거래요. 언제 만났어? 과거에 만났던 그날을 미래에 믿지 않을 거라고 뭔가 상대방에게 promise 하는 그런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래 난 절대 안 잊을 것이다. I'll never forget what? Today. Today는 today인데 어떤 today? When I met you. 됐습니까? 그러면 whe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두 단어로 뭐가 있을지 생각해 두고 좀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뭐 더 대인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이안은 언제? 최근에 어떤 무엇으로? 그가 태어났었던 마을로 뭐 했다? 여섯 가지, 그가 태어났던 마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Ian recently went back. Where? To the town. Town은 town인데 어떤 town? Where he was born. 됐습니까? Ian recently went back to the town where he was born. 이거 when으로 보이려나 또? 됐습니까? 자, 그러면 whe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됐습니까? whe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대답하려면 the town이니까,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cently 조사해 오셨죠? 뭐가 있던가요? 나와 데이. 나와 데이? 나와 데이즈. 또? These days. These days. 그 다음에 latest? Late요? 틀린 거만 어떻게 골라서 얘기하십니까? 이놈 새끼야. 그리고 late하고 lately는 뭐 아무 관계 없다. 친척 관계도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cemetery라는 단어를 영영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묘지는 어떤 장소다? 사람들이 묻히는 장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베리를 조사해 왔죠? 조사해 와, 안 해봤더라도 지금 충분히. 오케이. 그래서 베리의 뜻은 뭐? 그렇죠. 바로 뭐다? 묻다. 됐습니까? 에스크 아니고요. 됐습니까? 묻다. 파묻다. 오케이. 자, 그럼 완성된 문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cemetery is a place where people are buried. A cemetery is a place where people are buri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emetery 영영풀이는 a place where people are buried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선행사가 걔니까. 그치? 맞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너는 어떤 무엇을? 오케이. 그것을 뭐하고 있니? 알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언제 시작하는 시간을? 미래에 시작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표현돼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아니. Do you know what? The time. The time은 time인데 어떤 the time? When the show starts. 해놓고 물음표 안 하면 틀린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수행평가 문제라면 물음표 안 하면 맞다 해주시잖아 선생님들이, 그치?
부분 점수 깎이겠죠. Do you know time when the show starts? 그래서 whe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그 섬이 어떤 무엇이다? 내가 휴가를 보냈던 곳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섬이 어떤 장소라는 건 팩트죠. 내가 시간 보낸 건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e island is the place where I spent my vacation. 바카티온. The island is the place where I spent my vacation. Where를 너무 날렸었나?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뭘지?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지우 I'll never forget the day when I met you 에서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on which죠. what a day? on the day죠.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on which다. 나는 관계사라면 꼴도 보기 싫어. 뭐 관계 대명사가 됐든 관계 부사가 됐든 나는 뭐 아무것도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래. 아우 그렇죠. 지우 막 관계사 문법 꼴도 보기 싫어. 그냥 한 문장씩 얘기. 합치기 뭘 합쳐? 그냥 한 문장씩 얘기해. 아유 지우야 배웠으니까 우리 한 문장을 해보자. 어? 뭐라카노? 초간단 버전? 에 그러면 의미가 전달은 안 되잖아. 의미는 전달하되 관계사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겠어? 그렇지. 됐습니까? I'll never forget the day I met you on 하면 되겠네. 어? 지금 무슨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해버리면 되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생략할 수 있겠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 뽀악했더니 on which라며. 네? 그럼 on which에서 on을 뒤로 보내버리면 여기 which나 that 쓸 수 있는데 생략까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김지우 양? 됐습니까? 너 관계사 꼴도 보기 싫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대신 살아있네는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뻔하죠. 뭐더 타운이니까 in the town이니까 wher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in which he was born.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which나 that만 써놓고 여기에 in 같은 거 안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시험 문제가 이제 중3 때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됐습니까? 지금은 미리 해놓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a place고 그 다음에 여기도 the place니까 여기에 3번하고 5번 먼저 where 대신 쓸 수 있는 거 먼저 얘기하면 얘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뭐 at which랑 in which가 가능하다. in the place 하기도 하고 at the place 하기도 하기 때문에 at which 또는 in which 얘도 마찬가지. the island is the place. 가만히 있어봐. 아일랜드네. 아일랜드니까 얘는 아일랜드니까 얘는 뭐가 좋겠다? on which가 좋겠죠. 뭐 the island? on the island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on which가 좋겠다. 뭐 물론 뭐 선행사가 the place니까 at the place, in the place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아일랜드니까 on the place 그래서 on which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4번은 the time밖에 없죠. 그쵸? What a time?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At which다. 됐습니까? Do you know the time at which the show start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 이건 왜 이렇지? 라고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드는 친구는 뭐 어떤 궁금증이 드는 건가요? 오케이. 언제 아니? 현재 너는 알고 있니? 그 쇼가 언제 시작할 시간을? 미래의 시 그러면 여기 분명히
미래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시제로 미래를 대신 표현하고 있어?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 수업 한 적 있어. 어떨 때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한다 그랬냐면 그거 아닌데요. 타임 테이블 상에 있는 미래는 타임 테이블이 뭔데? 시간 탁자인가? 테이블이 식탁에다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시간표상에 있는 미래, 시간표상에 있는 미래는 시간표에 나와 있는 미래는 무슨 시제로 미래를 대신 표현한다?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쇼가 몇 시에서 하는지 포스터 같은 거 광고하는 포스터 같은 데 보면 써 있잖아. 그쵸?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간표가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기차 몇 시에 출발한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 있죠. 기차 시간표 보면 나오죠. 그쵸? 쇼 방영 시간표 보면 나오죠. 타임 테이블 상의 퓨처 이걸 future on the timetable on a timetable이라 합니다. 이거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 표현한다는 거 그냥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어떤 무엇이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이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매우 작았었다. 언제 머물렀어? 과거에. 언제 작아? 뭐 과거로 해도 되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뭐 현재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답안지에는 뭐 이렇게 한글 뜻이 써 있는 거 보니까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그거 할까 말까 해야죠. 했잖아. 그렇죠. 그거 한 걸 영어로 써보자. It was very small. 이 자리에 얘를 지우고 그 자리에 이 뜻을 가진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지우고 여기다가 좀 뭐라고 쓸까? 더 호텔 해놓고 뭔가 쓸 거야. 여긴 나중에 쓸 거야. 왜 나중에 쓰냐? 여기에 관계 대명사가 올 건지 관계 부사가 올 건지를 따지고 나서 넣을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we stayed 모도 호텔 at the hotel we stayed at 했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 써야 될 건 바로 뭐다? whe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hotel where we stayed at was very small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그걸 또 적고 있죠.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 어? 자, 더 호텔 두 문장 분리하면 자, 이거 그거 할까 말까 그거 했네. 그쵸? 그거 하면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The hotel was very small 더하기 and we stayed at the hotel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두 문장 분리할 때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또는 대 또는 생략인 거죠. 근데 이과의 제목이 뭐야? 관계 부사니까 이 자리에 이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얘를 쓰래. 웨어를. 그러면 당연히 얘를 쓰면 안 되죠. 사기 한번 쳐봤는데 전부 다 옥장판 사갖고 집에 들고 와갖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여기서 누워 자면 허리 디스크도 났고 다 싹 났는데 엄마가 참 칭찬하시겠죠. 네? The hotel where we stayed was very small 이렇게 하셔야죠. 옥장판 안 사간 사람이 지금 한 명 있네요. 다행히. 됐습니까? 니들도 이제 옥장판 좀 그만 집에서 좀 쌓아놔. 어?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내일은 어떤 날이다? 날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일이 날인 건 팩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독일어 공부하는 건 무슨 시제 표현이야? 미래시제. 그렇죠. 미래시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일 독일어 공부하는지 뭐 보고 알아? 타임 테이블 보고 아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일이 그날이다. Tomorrow is the day. 해놓고 뭐 쓸 거야? 됐습니까? 좀 이따 정하고요. 그 다음에 we will stay, we will study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We study죠. 왜? 시간표 보고 한다며. 무슨 시제가 미래를 표현한다고요? 현재 시제가 미래를 표현한다고요. 됐습니까? We study what? German이죠? 안 속네,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옥상판 안 사가네. 됐습니까? We study German. 그러면 뭐더 데이? On the day니까 on the day 쓰기 싫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쓴다? When을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Tomorrow is the day when we study Germany. 아니, German.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건 뭐 더 데이니까? On the day니까 on which 또는 여기다 on을 쓰면 which that 생략이라고요. 됐습니까? 뭐는 안 된다 이 자리에? On that은 안 된다. 왜 안 된다? 관계되면서 that은 자기 앞에 전치사 있는 꼬라지를 못 본대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관계부사 when, where에 대한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는 자, 뭐가 부사라 그랬더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했으니까 when, where 했으니까 이제 how, why 남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 여기에 이제 포커스 65를 배우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도 어떤 시험 문제도 나온다? 오케이. 지금까지 이거 배우기 전까지는 얘 몇 가지 번호가 몇 개 있었어? 1번이랑 2번까지 배웠죠. 그렇죠. 1번이 뭔데? 의문사. 2번은 접속사. 근데 이제 새로 배운 게 뭐다? 관계부사. 얘도 번호가 이제 두 번째 번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랑 의문사랑 그 다음에 뭐? 관계부사. 구분할 줄 아느냐? where가 밑줄 친 where의 쓰임이 나머지 that과 다른 것은 이런 거 문제 풀 수 있겠느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의문사냐 접속사냐 이미 배운 거고 이제 새롭게 배운 게 관계부사.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이에요?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어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이에요?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는데 뒷문장 들어갈 때 where에 대한 대답 what a place? At the place. 왜? 뭐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이런 식으로 그냥 the bus stop으로서 두 문장이 분리되는지 at the bus stop으로 두 문장 분리되는지 됐습니까? 뭐 the building? In the building. 됐습니까? 뭐를 달고 들어가는지 그냥 들어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할 수도 있고 관계 부사를 써야 할 수도 있다. 뭐 해봤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됐습니까?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마찬가지 이제 why도 번호가 몇 개 붙게 됐다? 뭐랑 뭐? 의문사랑 관계부사. how도 마찬가지 뭐랑 뭐? 의문사랑 관계부사. 됐습니까? 그래서 왜라는 뜻 말고요. 지금 배운 왜는 왜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무 뜻도 없이 뒤에 누가다가 오는데 누가 뭐뭐 하는 이유 그게 바로 그가 울고 있었던 이유야. 뭐 이런 표현 한다 할 때 쓰는 why. 됐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그 신발을 샀던 이유야. 어떤 이유? 내가 신발 샀던 이유. 이런 표현 할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번에 녀석들 소개하면 얘는 방금 소개했어.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신발을 샀었던 이유야. That is the reason why I bought the shoes.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거. That is the reason why I bought the shoes.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저것이 내가 그 신발을 샀었다 이유입니까? 샀었던 이유입니까? 샀었던 이유다. 내가 샀었다인데 얘 때문에 어떤 씨 느낌 나게 뜻이 바뀐다. 그래서 이런 녀석을 보고 1번이라 그래, 2번이라 그래. 2번이 뭔데? 관계 부사라고요. 됐습니까? 뭐더 리즌이지 근데? 그나저나? 자, 두 문장 분리해볼까? 저게 그 이유야. That is the reason and I bought the shoes. What the reason?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What the reason이라고요? For the reason. 얘가 두 문장 분리할 때 What the reason이 된다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앞에 여기까지 없어. 됐습니까? 여기 없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볼래? 이 문장의 뜻이 나는 그 신발을 샀다. 해석해달라고요. 그 이유 때문에. 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샀어. 뭘 샀는데? 그 신발을 왜 샀는데? 왜 샀는데? 그 이유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 Why did you buy the shoes?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했더니 뭐 the reason이 되는 상황이니까. 아이고 지금 왜 이렇게 니들 소가 됐냐 갑자기. 뭐 the reason이 되니까. For the reason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which나 that이 아닌 관계부사 why를 써야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how도 미리 한번 보여줄까요? how 관계부사. 아 이거 원래 틀린 문장인데. 자, 이건 틀린 문장이야. 틀린 문장인데 일단 틀린 문장이긴 한데 일단 that's the way how I did it.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 저것이 내가 그걸 했던. 알았어 알았어. 'That's the way how I made a kite. 저것이 내가 연을 만들었던 방법이다. 아 이런 식으로 연 만들었어. 근데 이 문장은 틀렸어요. 틀렸다 하면서 일단 뭐는 없단 얘기부터 합시다. 이 세상에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어. 이 세상에 뭐는 없다고? The way how는 없다고 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뭐는 없다고? The way how는 없어. 오케이. 이 표현을 하고 싶다. 저것이 바로 내가 그 연을 만들었던 방법이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거나? That's the way I made a kite 하거나 또는 That is how I made a kite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응? 뭐는 없다고? The way how는 없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자 관계부사 how는 다른 애들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르네. 그치? 지금 이렇게 the way how는 없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까 전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양복 입고 설명하면 뭐라 그럴래? 관계부사 how는 관계부사 how는 어쩌거나 어쩐다? 관계부사 how는 어쩌거나 어쩐다? 지금 이 버전은 뭐가 없어져야 되는 버전이야? 문법적으로. 그렇죠. 선행사가 없이 관계부사 how를 쓰거나 또는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부사 how는 또는 어떻게 한다? 관계부사 how를 생략하고 뭐만 쓴다? 선행사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어떤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뭐는 없다고요? The way how는 없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문장 분리해 보겠습니다. 저것이 그 방법이다. That is the way. And 누가다? I made what? The kite.
motorway 그런 식으로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 그런 식으로 motorway in the way. 난 그런 식으로 구현을 만들었다. 나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만들었다. I made a kite motorway in the way.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된 거 찾아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반복되는데 여기에 무언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가 영어로 뭐라고? In the way.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 아니 뭐야, 선행사가 달고 들어왔네? 그래서 관계대명사 쓰는 게 아니고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데 뭐는 없기 때문에? The way how는 없기 때문에 That is the way I made a kite 하든지 또는 어떻게 하든지? That is how I made a kite 하든지 됐습니까? 뭐는 없다고요? Hey, 자 그래서 관계부사 why에 대한 설명부터 나옵니다. 선행사가 the reason일 때 사용한다 됐습니까? the reason의 뜻이 뭐예요? 그 이유 됐습니까? Please tell me the reason you don't talk to me for the reason 0단계 점심 차리시고요. 0단계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남았어? 그렇죠. 무엇을 말하라고요?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제발 뭘 말해달라고? What? 그 이유를 말해달라고요. 0단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You don't talk to 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우리말로 무슨 뜻이니까 why야. for the reason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 이유 때문에. 오케이. 제발 나한테 그 이유를 말해줘. 그리고 너는 그 이유 때문에 나한테 말을 안 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0단계고요. 그럼 1단계. 1단계.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밑줄 그어주세요. 뭐 the reason하고 the reason인데 근데 뭐 the reason이니까 for the reason이니까 만약에 for에 밑줄 안 그었으면 얘를 뭐로 바꿀 텐데 그래서 걔 누구? which로 바꿀 텐데 근데 요렇게 밑줄 그었으니까 which가 아니고 for which가 아니고 뭐로 바꾼다? y로 바꾸죠. 얘가 꾸미로 가야 된다니까 얘가 일로 갔죠. 그래서 한 문장 된 버전이 나한테 제발 그 이유를 좀 얘기해줘. Please tell me the reason.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어쩌고 저쩌는 네가 나한테 말하지 않는 why you don't talk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why 대신 쓸 수 있는 게 그럼 뭘까? wh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뭘까? 별로 안 궁금하죠 너니는? 그렇지. For which죠. What the reason이니까 For the reason이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Why 또는 For which you don't talk to me. 됐습니까? 그래서 이 for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가면 여기에 선택지는 세 가지로 바뀐다. Which you don't talk to me for That you don't talk to me for 생략 you don't talk to me for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따라가면 for which밖에 안 되고 for which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의문사 why 말고 관계부사 why로 for which를 대신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부사 how는 뭐는 없다고요?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No one knows the way the pyramids were built in the way. 0단계 아무도 그 방법을 모른다. 피라미드들이 피라미드가 할게 그냥 피라미드가 무엇 건설됐어요? 어떻게 건설됐어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in the way인데 in the way의 해석을 쓰면 됐습니까? 아무도 그 방법을 몰라. 피라미드는 그 방법으로 건설되었어. 이게 0단계죠? 그럼 0단계를 1단계로 하면 영어로 합니까? 우리말로 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떤 게 튀어나와요? 언제 몰라? 현재 모르죠. 언제 건설됐어? 과거에 건설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way 하고 the way가 같죠. 여러분이 관계 대명사만 배웠다면 여기에 뭐가 보이게 되겠어? in, which가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관계 부사까지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얘가 일로 가죠. 그래서 원래 이 관계부사 how가 다른 녀석들과 달리 그런 좀 성질머리가 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됐을 텐데? No one knows the way how the pyramids were built가 됐을 텐데 이 관계부사 how는 성질머리가 딴 놈들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뭐 또는 No one knows the way the pyramids were built 하거나 또는 No one knows how the pyramids were built 이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되지 뭐는 없다 뭐는 없다 the way how the way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the way how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그 설명이 관계부사 how는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둘 중 하나만 써야지 the way how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추가 설명은 따로 없네요 price가 뭔 뜻인지 모르면 찾아오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let me know는 만나본 적 있죠? Let me introduce. 그래서 이거 이 문장은 이렇게 마침표 버전도 있지만 물음표 버전도 있죠. 그렇죠? 물음표 버전도 있잖아. 그쵸. Let me introduce myself가 뭐하고 똑같으니까. 그래 안 그래? 다 아는 얘기 자꾸 해서 이제 그랬습니다. 애들 표정이 왜 저러냐. Flag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왜 하는지 다 알죠? 앱센트 그쵸? 반대말 아시죠? 네가 그 인형을 만든 방법을 말해줄래 소라는 그가 이 소고기 만드는 방법을 안다 나는 폴이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네가 그 인형을 얻은 방법을 말해줄 수 있겠니? 뭐 가입하다가 뭔지는 알죠? 그쵸? 그쵸? 뭐 알파벳 뭐로 시작되는 게 떠오르나요? J로 시작되는 거? 그치 뭐 J로 시작하는 게 떠오르면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 어디에 참여하다 어디에 어디에 참가하다로 세 단어로 돼 있는 거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이런 거 쓰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얻은 방법을 언제 말해줄 수 있겠니? 뭐 이런 것들 따지면서 하셔야 되는 건 알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본교재 문제풀이 관계부사 파트 조금 하나 남았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은 어디까지 해놓으셨습니까? 앞부분 좀 풀라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오케이. 알어.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다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디 빼고 두 개 아니지 하나 빼고네. 됐습니까? 근데 그것도 풀어보세요. 알아요. 수학여행 간다고요. 오케이. 좋죠? 아싸. 땡 잡았다. 그럼 할 수 없습니다. 부정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 문법 때문에 오늘 이제 진도는 이렇게 부정사 파트로 갈 겁니다. 챕터 2입니다. 페이지 넘버 20. 자, 부정사 여러분들 처음 만나죠? 네. 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했네. 다 한 거네. 여기 안 한 거 하나도 없네. 예, 알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했네. 근데 명사적 문법은 왜 1번과 2번으로 나눠 있다? 여긴 당연히 주어랑 보어 하겠지. 여기는 뭐 해? 목적어랑 의문사 플러스 2도 하네. 그치? 왜 이거를 챕터 두 개를 명사적 문법 두 개로 나눠 놨을까? 얘는 want 쪽인지 enjoy 쪽인지 like 쪽인지 try 쪽인지 따져봐야 되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다 했는 것도 쭉 나오죠? 그 다음 투부정사 형용사적 문법. 너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쳤고 니들은 1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범이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설명하면서 내가 뭐 설명하는지 알아? 무슨 문법이랑 연결된다? 당연히 관계사 문법이랑 연결되겠지. 끊어읽기 표시하면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어? I need a chair to sit on. 한 뭔 소리야? 나는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I need a chair that I can sit on. 하고 같은 뜻이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배웠더니 저 투부정사도 관계대명사랑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 무슨 시가 길어져서 어디 간다고요?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건 또 그 문법이죠. 뭐? 여기에서 형용사적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 살아있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적 용법 해놓고 이거 지우라 하겠죠? 그렇죠? 목적 지우고 뭐 쓰라고요? 왜 그러죠 선생님 자꾸? 목적 하면 목적어랑 니들이 자꾸 헷갈린다고요.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해석되는 경우에 의도의 투부정사고, 의도의 투부정사만 다른 투부정사랑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뭔데 도훈아?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여러분들 뭐 이 감정의 원인의 투부정사는 사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도 배웠어. I am glad to meet you. 이게 대표적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I'm happy to meet you. I'm happy. I'm glad. 나 어떻대? 나 어떤 감정이래? 행복하고 기쁘대요. 왜? To meet you 해서. 이거 전부 다 공통적이죠. 뭐에 대한 대답? 왜? 뭐뭐 하려고? 왜? 왜 그렇게 기쁜데? 왜 슬픈데?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적 용법 중에서 형용사 수식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 형용사 수식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게 있겠습니다. The phone is easy to use. The phone is easy to use. 아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폰이 어찌 어떻다고? 사용하기 쉽다고. 그렇습니까? 그 폰이 어찌 어떻다고요? 사용하기에 쉽다고요.
이걸 보고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용법 할 때 갑자기 뭐를 소환할 거냐면 이 명사적용법으로 또 아 이 표현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인 어찌어떤 이걸 보고 형용사 수식을 보고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할 거 어찌어떤이라고요. 형용사 수식하는 투부정사는 그 폰이 어찌 어떻다고 얘기하니까 유즈하기에 이지하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찌 어떤을 만드는 구조면 형용사 수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 용법은 너무 뻔했어. 그는 자라서 뭐가 됐다. 그는 자라서 그 할아버지는 뭐 사셨는데 결과적으로 뭐 90살이 되셨다. 나는 자다가 깼는데 뭐 내가 집에 혼자 있는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거 표현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 용법은 사실은 부사적 용법이 아니라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문장이었는데 두 문장에 뭐 접속사 없어지다 보니까 주어를 못 쓰게 되고 주어를 못 쓰게 되다 보니까 동사도 못 쓰게 됐어. 그러면 아 동사는 어짜둔동 상대방한테 의미적으로 전달은 해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그 주어 동사 있는 구조는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to 부정사 만드는 거고 뭐 he lived to be 80 years old 이런 거 했었어. He lived to be 80 years old가 뭔 뜻이었더라? 그는 살아서 90세가 되었다. 됐습니까? 안 배운 거 없죠, 여기까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되게 빨리 지나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용법, in of to do 용법도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뭐 to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enough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다 뭐 이러면서 설명 시작했잖아. 그렇죠? 아닙니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건 뭐지?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요. 의미상의 주어. 여기서는 이런 거 할 거예요. 자, 이거 없다 치고 It's dangerous to swim here. 무슨 뜻이지? It's dangerous to swim here. 여긴 수영하기엔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나요?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요. 지금은 문법 시간이기 때문에 문법적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면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거 뭐하는 뜻이지? 뭐하는 이시예요 이거? 가주어죠. 됐습니까? 여기는 여기는 수영하기에 위험하다. 위험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대방한테 의미 전달은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문법 시간이라서 그렇게 해석하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찾기가 힘들다고. 위험하다.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도원아 좀 영어 수업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좀 따라와주면 안 되겠니? 나는 다 계획이 있어서 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런 용법이다 라는 걸 니들이 의미랑 문법적 규칙이랑 이렇게 섞어서 나는 좀 알려주고 싶은데 계속 너는 수학 공식 공부하듯이 그렇게 문법을 공부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자,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하고 싶은데 됐습니까? 이게 나는 안전해. 나는 키가 한 뭐 160 정도 되니까 됐습니까? 내가 키가 160 정도 되니까 뭐 물 깊이가 한 뭐 한 140 정도 되는데 수영하는 나는 안전한데 근데 내 조카가 있는데 키가 한 120 정도밖에 안 돼. 됐습니까? 그럼 키가 120 정도 되는 애가 물 깊이 140 되는데 수영하면 좀 위험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다가 뭘 넣어주고 싶냐? 위험하다. 너에게는 여기서 수영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말을 넣어주고 싶단 말이야. 나는 괜찮은데 나는 뭐 위험하지 않은데 네가 너로서는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이 위험하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 집어 넣어주는 단 두 단어를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For you, it's dangerous for you. 너한테는 위험해. 뭐가 위험한데요? To swim here 하는 것 이렇게 넣어준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여기에 이 행동을 누가 하는 게 위험하대? 네가 하는 게 위험하대. 나는 괜찮은데. 여기 집어넣어준 녀석을 보고 to 부정사. 이게 to 부정사잖아. 이 to 부정사의 행동을 누가 하는 거? 네가 하는 게 위험하다고 할 때 넣어주는 예를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 하는데요. 뭐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 쓸 때도 있고 of 목적격 쓸 때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2학년 때 알아야 되는 문법이고요.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of를 쓰는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됐습니까? 만나봅시다. 자, 그래서 to 부정사는 무엇이며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누가 집에 가고 있는데 미장원 아줌마가 갑자기 미장원 문을 확 열더니 동원이 보고 야, to 부정사가 뭐니? 라고 물어봤어. 그렇죠? 그럼 뭐라고 설명해 드릴래? 뭘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안 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게 to 부정사죠. 그래서 내가 이 이름 일본 놈들이 지은 이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 부정사는 나 have 관계 받고 또 네, to 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 그렇죠. to 뒤에 어떤 동사 원형 같은 게 오고 뭐 어떤 의미의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고 to 부정사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가 라고 물어봤어. 그렇죠? 투부정사가 이 집을 건설할 때 그렇죠? 뭐 창문의 역할을 하는지 문의 역할을 하는지 벽의 역할을 하는지 기둥의 역할을 하는지 바닥의 역할을 하는지 지붕의 역할을 하는지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거는 재료 명칭이라고 그랬죠. 투부정사는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다? 명사라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라는 어떤 시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어찌 시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역할이라고 하면 안 되지. 라는 재료가 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역할을 얘기할 수 있겠네. 명사면 할 수 있는 역할은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죠. 그렇죠. 주어, 보어, 목적어. 됐습니까? 여기에서 수영하 는 것은 위험하다. To swim here is dangerous. 이렇게 하면 그게 주어겠네요. 그렇죠? 내 취미는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이다. My hobby is to swim here. 그게 보어겠네요. 나는 여기에서 수영하기를 원한다. I want to swim here. 목적어겠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오케이. 어떤 시의 역할을 하니까 명사를 꾸미겠죠. 그렇죠? 근데 길어져서 뒤로 가겠네요. 그렇죠? 좀 이따 7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어? It's time to go home 이라고 생각하겠죠. 됐습니까?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 To go home 하기 위한 time. 형용사의 용법이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사의 용법이면 주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에서 다시 나누면 뭐뭐 하려는 의도, 의도를 나타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런 기분 상태가 되었는지 얘기하는 감정의 원인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폰이 어찌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 폰이 아까 예로 들었던 거 그 폰은 어찌 어떻다? 사용하기에 쉽다. The phone 그 표현이 영어로 뭐였더라? The phone is easy to use. 됐습니까? easy의 분사가 뭐예요? 쉬운이니까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려면 어떤 어떤이야? 어찌 어떤이야? 그래서 그것도 부사제목법이라고요. 됐습니까? 형용사 수식이라고 배운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부사제목법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딴 데 갈 수가 없어갖고 Y는 결과제목법도 부사제목법이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플러스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배웁니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투투 용법과 인업투두 용법.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이어준다고?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쌤. 원인과 결과를 인업투두나 투투 용법으로 연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강은 너무 깊다.
The river is too deep. 뭐 하기에는? To swim. 수영하기에는. 됐습니까? The river is too deep to swim in.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나는 수영 엄청 잘해. 나는 엄청 잘해갖고 나는 안 위험한데 너는 수영 못하니까 위험하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주냐? 이런 걸 넣어줄 수 있겠네. 누구로서는? 너로서는. 그 강은 너무 깊다. The river is too deep. 누구로서는? For you. 뭐 하기에? To swim in. 됐습니까? 얘를 보고 뭘 하면서 배울 예정이라고요? 이 행동을 나는 아니고 네가 한다고 밝혀주는 부분인데요.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이번 챕터에서 뭐라고 배울 거라고요? 별 관심도 없죠. 그쵸? 그쵸?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얘를 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swim in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to swim in 할 수 있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네. 됐습니까? 너무 깊어. 매우 깊은 것도 아니고 너무 깊으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얘 안에 뭐 들어있다고 그랬더라 옛날에? not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to swim in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 The river is too deep for you to swim in.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 말을 들은 애가 뭐라 그러냐? 아우 내 키가 2m인데? 됐습니까? 난 충분히 키가 크다. I am 아 enough tall이에요? Tall enough. Tall enough. 뭐 하기에? To swim. Where? The river is too deep for you to swim in. 그랬더니 I am tall enough to swim in the river. 나는 충분히 키가 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충분히 키가 큰 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To swim in the river 해 못해? 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거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우게 될 거냐. 투투용 이걸 보고 투투용법이랍니다. 투투용법이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enough to do라고 합니다. 이거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게 될 거냐 하면 이제 뭐 이제 대시 번호 붙일 수 있는 새로운 번호를 붙이는 대시 등장합니다. 알잖아 넌. 몰라요? 그래서 그 강은 매우 깊다. The river is so deep. 그래서 that you can swim, can't swim, can't swim in it. You can't swim. 아, can swim in이죠. 그렇죠? 매우 깊어. 그래서 너는 매우 깊어. 그래서 넌 수영할 수가 있는 거죠. 얘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not 들어있어서 to swim in 해 못해? 못한다니까? 그래서 can swim in이야? can't swim in이야? can't swim in it.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알잖아.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무슨 구문이라고 배운대요. so that 구문이라고요. 이번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so that 구문.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는 that도 있다. 그래서 됐습니까? 어? 그래서? 그래서? 와 이렇게 하고 싶어? 어 알았어. 그러면 대신에 so deep so 하면 이상하니까 어 이렇게 The river is very deep so you can't swim in it. 이렇게 하시든지 됐습니까? 지금 같은 문장 같은 의미의 문장 몇 개 보여줬지 내가? 세 개째 보여줬죠? 그쵸? 뭐하고 The river is too deep for you to swim in. 하고 The river is so deep that you can't swim in it.
그래서 라는 뜻의 that은 접속사죠. 대답해 뭐가 와요? 대답해 원인이 옵니까? 결과가 옵니까? 원인이죠. 그래서 뒤에는 당연히 결과가 오겠죠. 대시 접속사니까 부족한 문장을 원하겠어? 완벽한 문장을 원하겠어?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되겠죠. 얘는 없어야 되겠죠. 이건 몇 문장이야? 이 안에 접속사 있습니까? 접속사 없죠. 접속사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 여기에? 접속사가 오면 이건 주어동사가 필요한 녀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몇 번 등장해야 돼? 한 번만 등장해야 된다고요. 한 문장이라고. 이건 접속사 없어. 하지만 여긴 접속사 있어. 접속사 있으니까 여기도 완벽한 문장, 여기도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요. 여기에는 it이 없지만 여기에 it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문장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I am tall enough to swim in the river 하고 같은 표현은 뭐? 나는 매우 키가 크다. I am so tall. 그래서 that I can't swim이야. I can이야. I can swim in the river.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매우 키가 큰 게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죠. 대세 뜻이 뭐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나는 그 강에서 수영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so that 꿈은 시험 범위이고요. to to 요법 같이 배울 겁니다. enough to도 같이 배울 거고요. 됐습니까? 자, 지금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시기야. 문법적으로 지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고등학교 가서 새로 투부정사하고 새로 동명사하고 새로 관계사 할 겁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수학하기도 바쁠 거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파리 같이 지금 해파리 상태 같은 애들 있는데 힘 좀 내세요. 됐습니까? 지금이 얘 등산 가면 그런 시기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얼마 안 남았어. 뻥입니다. 누구한텐 뻥이다? 제대로 정신 안 차린 사람한텐. 정신 바짝 차리세요. 됐습니까? 영어 시험은 여러분들 웬만한 취업 시험에는 다 치죠. 영어, 수학은 안 치는 거 많은데요. 취업할 때. 수학 시험은 빠지지만 뭐랑 세 과목은 꼭 들어갑니다. 세 과목 꼭 치는 세 과목 뭐? 영어, 수학, 영어, 국어, 그 다음 뭐? 한국사. 됐습니까? 이 세 과목은 뭐를 하더라도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하든 뭐 아니면 뭐 내가 뭐 공사 시험을 준비하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요즘 뭐 공무원 인기가 떨어진대지만 하여튼 뭐 취업을 하기 위한 공부든 무슨 공부든 간에 내가 시험을 통해서 뭘 하겠다. 여러분들은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내가 뭘 할지는 모르죠. 그렇잖아. 갑자기 뭐 피겨 스케이트 배울 거예요? 야구공 열심히 던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문법은 여러분들이 뭔 공부를 해서 뭔 준비를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어떤 덩어리를 보고 구라 그랬더라. 절이라 그랬더라. 2 부정사 구라 그러죠. 왜?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선생님 동사 있는데요. 아, 동사는 맞는데 2 뒤에 와서 동사의 의미만 남아있고 문법적인 기능은 다 상실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to do의 형태로서 하는 역할은 앞만 길어봤자 it이 하는 몇 가지 역할은 몇 가지? 세 가지죠. 주어, 보어, 목적어를 하거나 아니면 it's time to go home을 하거나. 됐습니까? 또는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은 세 가지가 있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기쁘다. 왜 기쁜데? 어? 너 만나서 기쁘다. Why are you happy? I'm happy to meet you. happy 말고 p로 시작하는 happy랑 같은 말 이제는 아시죠? pleasing이야, pleased야?
pleased였죠. 그렇습니까? please를 이제 제발이라고만 알고 있을 시기는 한 2년 전에 지나갔죠. 됐습니까? Okay, I am pleased to meet you. 이런 거.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 쭉쭉 했고요, 뭐. 그래서 명사 역할입니다. 주어, 보어, 목적어인데 거기에 뭐 하나 더 붙여놨네요. 의문사 플러스 to do라고 돼 있네요. Okay, 그래서 뭐는 없었더라? Why to do는 없다라는 얘기를 할 거야. Why to do. 다른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다 있는데 why to do만 없습니다. Why to do만 없어서 그래서 그 문법이랑 연결되는 거야. 간접음용 문.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뭐지? 피자를 만들다. 맥 피자. 피자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pizza. 이런 거 여기서 할 거야. 됐습니까? 거기에 가다. Go there. 언제 거기 가야 할지. When I go to there. 이 생긴 거 봐라, 생긴 거. When to go there. Okay. 그 다음에 뭐 할까?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What to eat.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Which to choose. 이런 것들 여기서 배울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목적어 역할이라고 했는데 지우시고요. 뭐? 명사다. 예. 의문사 플러스 to do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어를 할 수 있어? 세 가지 어 다 할 수 있어. 여기 목적어만 하는 것처럼 지금 책이 잘못 쓰여 있어. 예, 주어 할 수 있고요. 보어 할 수 있고 목적어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일 때는 주어 역할 하겠네요. 어떤 표현일 때? (웃음) 이런 얘기할 때 그쵸? 초간단 버전. 그쵸? It is easy가 초간단 버전이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그것은 쉽다를 지우고 피자 만드는 방법을 넣으면 되겠네요. 피자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하면 이게 분명히 뭐 덩어리다? 의문사 플러스 to do의 덩어리인데 하는 역할은 무슨 어의 역할 한다? 주어 역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kay, the problem is which to choose. The problem is which to choose for his birthday present. 뭐 이런 거 붙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하고 있는 역할 구성은 뭐다? 의문사 플러스 to do다. 하는 역할은 보호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너는 언제 출발해야 될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Can you tell me? When to start? Can you tell me when to start? 됐습니까? Okay. 이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물음표죠. 그렇죠? 물음표라 했다 분명히. 그래서 요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냐? Can you tell me when I should start? 그쵸?
너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내가 언제 출발해야만 할지를. When I should start. 됐습니까? 자, 이 문장 둘로 뽀개 보세요. Can you tell me? 더하기. When should I start?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더하기 내가 언제 출발해야만 하니? 그래서 이 when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이죠. 의문사라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간접 의문문이고요. 얘를 보고는 뭐라 부른다고요? 직접 의문문이라고요. 됐습니까? 너는 왜 거기 가야 하는지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Can you tell me why to go there?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어. 뭐는 없다고요? Why to는 없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느 거고? 오래간만에 쓰려니까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있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Why? 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에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을까? Why should I, 그렇죠. Why should I go there? 라고 직접 물어봤겠죠.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는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주어 역할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집안일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네요. 집안일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To do the housework isn't eas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 요렇게 해놓겠죠. 그 다음에 나의 계획은 쿠키를 굽는, 그를 위해서 쿠키를 굽는 거래요. 나의 계획은 그를 위해서 쿠키를 굽는 것이다. My plan is to bake cookies for him. 됐습니까? 요렇게. 뭐 이거 요렇게 보면 되겠네. 그 중에서도 일단 여기만 해놓죠. 그 다음에 나는 내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뭐다? I want to go out with my friends. 됐습니까? 요렇게 해놓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1번이라 하고 얘를 2번이라 하고 얘를 3번이라고 했을 때 공통점이 있는 녀석끼리 묶어주세요. 셋 중에 1, 2, 3 중에서 공통점이 있는 녀석은? 뭐 여러가지 공통점은 여러가지를 할 수 있어. 일단 셋 다 공통점인 거 있죠. 셋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뭐예요? 다 명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얘들 둘이 한 편이고 얘 혼자 외톨이네. 누구랑 누구랑 한 편입니까? 2번 3번 한 편이다? 이유는? 아니 뭐 공통점은 내가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고 네가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잖아. 네가 2번 3번의 공통적이라 생각한 이유가 뭐가야? 나는 여러분들 머리를 쓰기를 원합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2번 3번이 그래 공통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 왜? 도원이 생각은 몇 번 공통적이라 생각할 수 있나요? 2번, 3번이 공통점. 왜? 이유가 뭔데? 왜냐하면 2번, 3번 어떤 면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나요? 뭐 묶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부사제목법 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뭐뭐 해서가 여기 도대체 어딨어?
뭐 그를 위해 쿠키를 구워서 나는 계획이다. 나의 계획이다 이러고 있나요 지금? 뭐 해서가 도대체 있습니까 여기에? 부사정보법 하고 있나요 우리가? 오케이. 나는 1번하고 2번이 공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뭐 하는 거? 그러면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외출하는 것 아니야? 어? 어. 그렇죠. 예, going out 돼, 안 돼? 예, baking 돼, 안 돼? 이거 doing 돼, 안 돼? 되죠? 응? 이거 투부정사 수업할 때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 한 녀석에서 얘를 한꺼번에 다 하고 있어. 왜냐하면 주어로 사용되거나 보어로 사용된 투부정사는 여기 ing로 바꾸면 둘 중 뭐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로 바꿔도 상관없죠. Doing the housework isn't easy. My plan is baking cookies for him. 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런 거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배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냥 지나가려고 봤더니 여기에 이 녀석은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여기서 뭔가 한마디 더 하라 그러면 뭐를 더 말할 수 있나요? 여기에 To do the housework is easy 라는 문장에서 조금 더 할 말을 한다면? 제가 이런 말로 시작하겠죠. 원어민이 이렇게 생긴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생긴 걸 좋아하는데? It isn't easy to do the housework. 그치? 그렇게 바꾼 걸 보고 뭐라 그래? 가주어, 진주어. 왜 그래? 영어는 동사가 빨리 등장하게 하고 싶어 한다. 맞습니까? 오케이. 다 했던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는? 누가? 아, 책상들이? 몰라요? 나는 무엇을? 나는 그것을 모르겠다 이러고 있죠. 그거 뭐? 이 책상들을 어디로 옮겨야만 할지라는 것. 됐습니까?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이 책상들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Where to carry these desks. 됐습니까? 자, 요거랑 똑같은 표현을 할 거야. 됐습니까? 요 밑에다가 적어 놓겠죠. 됐습니까? 요거랑 똑같은 표현 하는데 누가 어디로 옮겨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내가 어디로 옮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거 왜 하는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where to carry these desks 하고 같은 표현은 I don't know where. 그렇지. I should carry these desks 겠죠. I don't know where I should carry these desks. 그래서 지나가는 선생님한테 뭐라고 물어봤을까 내가? 왠지 어디로 옮겨야 될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 영어로 뭐라 그랬을까? 그렇죠. Where should I carry these desks? 라고 물었겠죠. Where should I carry?가 무슨 뜻이길래? 내가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라고 간접 묻는 거야. 직접적으로 대놓고 묻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간접 의문은 다시 직접 의문문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이 where 여러분들 이제 where에 번호 몇 개 붙일 수 있게 됐죠? 두 개 붙일 수 있죠? 1번이야 2번이야? 당연히 1번이죠. 의문사. 왜냐하면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의 제목이 뭐라고? 의문사 플러스 투두지. 관계부사 플러스 투두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용사적인 용법들에 대한 얘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뭐 끊어읽기 하면 뭐 이런 표시 자꾸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 살아 있네. 조심해달라.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를 꾸며준답니다. 오케이. 칼질 해봅시다. 누가? 어떤 무엇을? 먹기 위한 빵을, 약간의 빵을 뭐 한다? 필요로 한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We need what? Some bread to ea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살아있네.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필요 없는 이유가 뭔데? 'Eat some bread야. 그냥 뭐 'eat for some bread야. 'eat to some bread야. 'eat some bread죠. 얘가 향 들어가, 달고 들어가. 네? 뭘 달고 들어가는데? 향 들어가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향 들어가, 달고 들어가. 이 얘기를 왜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한숨 좀 쉬지 말고 머리를 써 이 똥개들아. 어? 뇌를 좀 자극하라고. 어? 향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we need some bread to eat 하고 같은 표현은 우리는, 아 여기다 먼저 하자. 우리는 누가 먹을 빵이 좀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왜 굳이 얘를 넣었을까? 얘를 넣었다는 표현은 이 부분을 지금은 구로 표현돼 있어? 절로 표현돼 있어? 투부정사 구야? 투부정사 절이야? 구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간의 빵을 필요로 하다 이 표현으로 해보세요. 그렇죠? 얘를 되살려 넣었다는 얘기는 이 부분 지금 군데 똑같은 표현을 절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 뭐겠다? We need some bread. We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 we 주어인 we 뒤에 to도를 막 집어넣고 이래요? 아니요. 막 읽은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를 다짜 떼버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으로 만들어주는 거 어디서 배운 거 같은데? We can 했죠? 그럼 여기 뭐 넣을래? 자,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돼요? We need some bread 더하기 We can eat the bread. 선행사가 강 들어가, 달고 들어가. 달고 들어가요? 강 들어가요. 그럼 여기 쓸 건 뭐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아이고,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알고 봤더니 뭐하고 똑같네? 관계사절하고 똑같네. 됐습니까? We need some bread to eat. We need some bread which we can eat.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간의 빵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우리는 쓸 종이가 필요하다. We need some paper which we can 우리가 쓸 수 있다. We can write. 'Write the paper'입니까? 'Write'. 오케이. 그래서 얘가 두 문장 분리. We need some paper and we can write on the paper.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달고 들어가, 강 들어가. 아 오늘 또 달고 가서 on the paper 할 거야? 강 들어가죠. 얘 안 쓰고 싶은데. 얘 안 쓰고 싶은데, 그렇지. On the paper의 뜻은 뭐고? 그 종이 위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e need some paper where we can write.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럼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지? 두 단어로 하면? 모더 페이퍼. 그래서 뭐? On which we can write.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We need some paper to write on. 얘를 보고 뭐라고 별명 붙였어? 살아있네. 됐습니까? 자, 이제 중2가 됐으니까 문법들이 슬슬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문법들을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 문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 두 부정사 용법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관계사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확하게 연결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형사용법이 깔끔하게 끝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투 부정사의 부사적인 역할일 때 의도죠. 뭐뭐 하려고 나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하여 늦게까지 공부했다. 오케이. 왜 늦게까지 공부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투 부정사만의 독특한 점이 있다 그랬어. 이 경우에 투 부정사의 독특한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또 하나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뭐뭐해서 I'm glad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뭐에 대한 대답? 똑같이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are you happy? Why are you pleased? I am pleased. Why?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는 원래 he lived and he became 90 years old라 했어. 됐습니까? 결과 용법 또 이제 까먹을 때 됐으니까 보여주면. 힐님 그는 살았고요. 그리고 몇 살이 되었습니다? 90살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한테 뭔지 되냐? 아, 뭐 그 사, 이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는 살아서 몇 살이 됐다? 90살의 나이가 됐다는 얘기만 하고 싶고 그것만 전달하면 되니까 굳이 여기다가 접속사 넣고 접속사 썼으니까 주어동사 넣고 뻑적지근하게 할 게 뭐 있어? 일단 접속사 빼봐. 어? 못 쓰네? 주어동사 못 쓰네? 근데 이거 90살이 됐단 얘기는 하고 싶은데. 아 그래? 그렇다면 주어는 필요 없지만 동사에 주어는 필요 없지만 동사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거 해라. 이게 무슨 용법이다? 결과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했어. why에 대한 대답이라야지만 부사적 용법인데 얘는 딴 데 둘 데가 없다 했어. 왜 딴 데 둘 데가 없을까? 왜 딴 데 둘 데가 없을까? 얘가 명사적 문법이라면 앞만 길어봤자 뭘 할 수 있어야 돼? 명사적 문법이라면 앞만 길어봤자 뭘 할 수 있어야 돼? it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it이 될 수가 없죠. 여기에 기껏해야 넣을 수 있는 건 when, where, how, why 밖에 없습니다. 몇 형식? 1형식이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그렇다면 형용사적 용법은 왜 못 넣었을까?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문법에서 뭐라고 불렸던 것과 비슷한 뭔가가 있어줘야 되죠.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예, 그렇죠.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될 거죠. 그럼 그 앞에 명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껏해야 살았었다가 있는데요. 선행사라고 부를 만한 게 없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에도 갖다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갖다 놓은 게 부사적 용법이 결과적 용법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폰은 사용하기에 쉽다. The phone is easy to use. 그 폰이 어찌 어떤 폰이라고? easy to use 한 편이고 to use 하기에 easy한 녀석이라고. 그래서 얘를 보고 내가 뭐라고 설명할 녀석이다? easy to use.
됐습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 자연스러운 건 어찌 어떠니 되겠죠. The phone is to use. 됐습니까? 그래서 예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은 좋지가 않다. Not good. 뭐 어찌 뭐 하기에는 to swim in. 얘 왜 있어야 될까? 자,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 좋지. 이거랑 그 강은 어찌 어떻지가 않다. 수영하기에 굿이 아니다 이러고 있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냐? 그 강에서 그렇죠. 수영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쵸? 이거 너무 긴데? 그쵸? 그래서 it isn't good. It isn't good. 누가 it isn't good 하고 지나갔어. 그럼 뭐라고 대답 쫓아가면서 물어볼래? What isn't good 하겠죠? What에 대한 대답 지금부터 쓰면 되겠네. To swim in the river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wim the river야. swim in the river야. swim in the river죠. swim the river가 뭐 있어, 어디 있어 세상에. 됐습니까? 그래서 예, 일종의 살아있냅니다. 됐습니까? 자, 그는 자라서 대통령이 됐대요. 됐습니까? 대통령 되지 말지 그랬어. 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He grew up. 뭐가 되었습니다? To be the president. 됐습니까? 이 문장은 원래 문장이 뭐라고요? He grew up. 쳐다봤죠? Was the president. He grew up and he was the president. 그는 어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가 날아가니까 일어난 일이 뭐야? 주어 못 써. 주어를 못 쓰니까 뭐도 못 써? 동사도 못 써.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는 하고 싶어. 그래서 얘 날리고 얘 날리니까 얘가 뭐가 됐다? To be 또는 to become 이런 게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정말 기쁘다. I'm really glad. Where to meet you? Why are you really glad? 됐습니까? 그래서 glad 뭐 pleasing으로 바꿔 쓸 수 있냐? pleased로 바꿔 쓸 수 있냐? pleased의 뜻이 뭐냐? 기뻐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상은 기뻐할 수 있죠? 오케이. 왜 책상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까?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 형용사죠. 그냥 보통 형용사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알아보면 얘도 뭐의 일종이다. 얘도 어찌 어떤의 일종입니다.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To meet you 해서 glad한 상태다. 됐습니까? 얘도 뭐의 일종이다. 감정의 원인도 어찌 행복한? 어찌 행복한? 너 만나서 행복한. 어찌 좋지 않은? 수영하기에 좋지 않은. 자, 여기에 good 품사가 뭐예요? not good 품사가 뭐예요? bad하고 뜻은 똑같고요. bad의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여기에 glad의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구조가 똑같죠. 이거 따로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 이거 둘 다 똑같은 이유로 부사제곱법이야. 뭐를 꾸며주고 싶다? glad라는 not good이라는 형용사를 추가로 설명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어떠냐? 어찌 어떠냐? 나는 어찌 어떻다고요? 너 만나서 glad하라고요. 그 강이 어찌 나쁘다고요? 수영하기에 나쁘다고요. 똑같은 이유로 부사정법입니다. 이거 두 개는. 감정의 원인과 형용사 수식을 내가 뭐라고 설명할 거라고요? 어찌 어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니가 가게로 갔답니다. 제니가 가게로 갔습니다. Jenny went to a store. Why? To buy a hairpin.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다가 할 거는 마음속에 아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뭐? In order 또는 so as. Jenny went to a store in order to buy a hairpin. So as to buy a hairpin 이고요. 자, 이번에 시험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책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죠. 자, Jenny went to a store to 뭐 in order 쓰지 뭐 in order to buy a hairpin 하고 같은 표현이 뭐냐. Jenny went to a store so that she could buy a hairpin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Jenny went to a store so that she could buy a hairpin. 뭐 so that she could buy a hairpin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해도 되냐면 In order that she could buy a hairpin 해도 됩니다. 이거 둘이 똑같은 뜻이에요. So that she could buy a hairpin. 뭐 can을 안 쓴 이유에다가 밑줄 치면 어디다가 밑줄 치면 됩니까? can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 불러요? 시제 일치죠. 자, 요것도 이번에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인데요. 뭐 배우면서 같이 배울 것 같아요? 뭐를 배우면서 비교할 겁니다. 뭐를 배우면서 야 이런 표현은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뭔가 좀 달라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뭘 배운다 그랬더라? 아 이게 아니었지. 이거하고 같은 문장이 뭐였더라? The river is 그 강은 매우 깊다. The river is so deep. 그래서 that you can't swim in the river라 했죠. 됐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고요? 아이고야 미안. 얘를 보고 so blah blah that 구문이라 합니다. So that 구문은 that의 뜻이 뭐라고요? 그래서 라는 뜻으로서 새로운 번호가 붙을 수 있는 대시라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지금 특징이 그 밑에 있는 얘는 so that이 붙어있죠. 그리고 이거 so that she could buy her hairpin의 뜻은 뭐란 말이에요? 이거 해석하면 Jenny went to a store so that she could buy her hairpin의 뜻이 뭐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뜻이래. 어? 제니는 가게로 갔다 헤어핀을 구입하기 위하여 하고 거의 똑같은 뜻인데 얘가 그냥 있을 뿐이야. 무슨 뜻이겠어 이거. 그녀가 헤어핀을 살 수 있기 위하여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so that이 붙어있고 뒤에 누가 다 그릴 수 있는 땅콩 그릴 수 있는 걸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의도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의도의 얘는 의도의 부사구고요. 투부정사로 표현했고요. 얘는 의도의 부사 의도의 부사절이라고 한다고요.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할 때 so that 주어동사를 쓴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만나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은 뭐 수거처럼 외워야 될 거를 얘기합니다. 투투용법. 오케이. 그래서 그는 너무 어렸습니다. He was too young to see the movie. 그래서 영화를 봤단 말이야? 못 봤단 말이야? 예? 네?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기에는 to see the movie. 얘가 너무란 뜻이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여기 들어있는 not이 어디로 간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문장 배웠죠? 그렇죠? 그는 매우 어렸습니다.
He was so young. 그래서 that he 쳐다봤죠? Couldn't see the movie 하고 갔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nough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요? 충분한 돈? 충분한 돈이 뭐라고요? enough money. 이 얘기는 왜 하는지 알죠? enough이 없다고요. 게다가 enough는 형용사 부사를 다 하면서 위치도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그녀는 충분히 똑똑합니다. Smart enough. 뭐 하기에? To find the answer. 그 답을 알아내기에. 하고 똑같은 표현은? She's so smart. 그녀는 매우 똑똑하다. She's so smart. 그녀가 매우 똑똑하다. 그래서? That. 그렇죠. so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매우란 뜻의 so를 썼어. 그래서라는 so를 쓰기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쓴 that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번호가 붙는다고. That she 하고 쳐다봤죠. 그래서 she can find the answer 하고 똑같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똑똑한 게 원인이야 결과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했어?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가 어린 게 원인이야 결과야? 그 결과 영화를 봐요 못 봐요? 투투 용법은 이 행동을 못하고요. enough to do는 이 행동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